나와주세요. 아버지, 어머니, 동생 나와주세요. 와! 1, 2, 3, 4 아버지, 어머니, 동생 나와주세요. 아 진짜 진짜 멋있어. 저 형님 분 다리가 이게 본인 다리가 아니에요. 내가 지시한 대로 안 합니까? 어렵다니까요. 얘 아니, 근데 진짜 손은 왜 이렇게? 아 제가 이랬어요? 손은 왜 이렇게? 아니 이게 템파다 보면요. 무의식에 집중하는. 집중 무의식에 하면. 내가 언제 했냐? 내가 이러지 않아. 그랬어요. 그랬어요. 따자 따자 따자. 아버지 어머니 동생 나와주세요. 시작. 어머니. 동생 나와주세요. 한 번 더. 어머니. 나와주세요. 아니 우리 그 저 오늘 저 이래 선생님에게 탭을 배워보고 소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? 지민이 어때요? 배워보니까.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요. 맞아, 맞아.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되게 진짜 타고난 것 같아요. 땀이 나요? 네, 땀이 나요. 오, 땀이 나요? 네. 뭘 했다고? 탭을 지금 2년 넘게 계속 했었으면 그 매력을 느낄 거 아니에요? 탭이 왜 좋아, 준선이? 왜 신나고 좋아요? 탭은 되게 관둘 수 없는 게요. 탭을 하면은 발소리로 리듬을 만들 수 있고 음악을 만들 수 있고 막 박자 같은 거를 자기가 딱 맞춰가지고 하면은 되게 상쾌하고 좋아요. 개운해. 네, 개운해. 탭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준서의 발이 악기인 거네요? 네, 탭은 발이 악기죠. 그러면 탭이 어떻게 음악이 되는지 네. 그 과정을 우리 준서가 한번 보여줄까? 네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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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도와줄까요? 이게 뭐예요? 이게 댄서기가 밑에 보시면은 이게 미디 여기 밑에 보시면요 네. 내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뒤집은 거라니까 근데 네. 이게 진동 때문에 이렇게 울리는 거라서 한번 해보세요 강호동 씨 근데 손으로 하면 되게 더러워져요 야 이거 옛날에 아이 시끄러 와 연주를 듣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. 네, 한 분만 빼고 너무 다들 잘했습니다. 네. 아니 근데 그런 얘기 한번 해보자. 네. 연습하다 보면 부상도 당하곤 해요? 네. 저 센서기 할 때도 헛디져가지고 발목도 삔 적도 있고요. 아, 발목이 어떻게 삐가지고 아팠어? 이쪽이? 아, 괜찮아요. 괜찮았어? 넌 애들도 얼음 발냄새 난다. 말이 해가지고 말도 하기 때문에 말도 하니까 말도 하니까 땀 많이 말은 얼음이에요 눈이 또 너무 많이 아프면 여기 멍자국이도 있어요 아이고, 이런 네. 것들은 아. 다 탭댄스하다 다친 거죠? 네 탭댄스하다가 바닥이 미끄러워서 아이고 넘어졌어요 그럼 확실히잖아 아프니까 아 그래도 아까 말했듯이 되게 리듬도 좋고 재밌잖아 그래요 그 소리가 이야. 끊을 수 없는 거예요. 끊을 수 없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 소년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서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이 이 스타킹에 와 주셨습니다. 네. 스탭스 팀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
와.